우리 블루밍 여러분들 그리고 올해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네 저는 로시입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아시겠죠? 너무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원래 평소에는 네 요즘 연습 올 때 그냥 쌩얼에 네 그냥 머리도 가끔은 네 자주 감으면 두피에 안 좋다고 해서 네 그러고 다니다가 이렇게 간만에 싹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올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아쉬운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억울하고 막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 또한도 그래요. 사실 여기 안에서 이렇게 끓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넓게 보면 되게 아, 나 이번 연도에는 뭐 한 거지 싶다가도 하나하나 작은 것들을 찾아보니까 OST도 했지 그리고 여름에 오션뷰라는 곡을 발매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추억이 되었지 그리고 3년, 3주년 때 팬분들께서 자리를 만들어주셨잖아요. 저는 진짜 올해는 블루밍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우울했었는데 이렇게 깜짝으로 만들어주셔서 저는 3일 내내 갔었던 네 이렇게 또 추억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잊지 못할 추억. 그리고 저희 꿈치를 만났잖아요, 올해는. 그래서 저는 꿈치랑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올해는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한 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는 어떤 좋았던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지, 누굴 만났었지,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었던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라도 조금은 본인에게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더라도 내년에 뭐 크리스마스 보내고 내년에 음악 방송해서 팬분들 만나고 내년에 신년에 놀러가고 뭐 이런 여행 계획도 하면 되니까요. 네, 올해는 그냥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 그리고 약간 나를 돌아보는 연도로 네,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번에도 말했듯이 우리 모두 같은 일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만 그렇다는 생각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이래 이러면서 나는 진짜 뭐 한 거지 이러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막 우울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 또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올해는 그냥 가라고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2021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이어리도 새로 샀기 때문에 새로 뜯으면서 다시 이렇게 계획을 짜보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많이 먹었고 많이 쉬었고 네 이렇게 편안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올해는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올해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나아질 때까지는 꼭 건강 조심하시고 늘 조심하시고 밖에 나가지 마시고 건강 꼭 챙기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안 지키면 저게 진짜 혼낼 거예요. 어쨌든 말이 너무 많았어. 또 신나지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데 여러분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이팅!